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이싱 대사가 작심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재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싱 대사와 이재명 측에서 짜고 한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놓고 지금 한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싱 대사를 초치하니까 거꾸로 중국 정부도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초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국 관계의 긴장 관계로 나아가고 있자, 곳곳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싱 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싱 대사를 추방하라, 또 이재명은 중국으로 가라, 뭐 짜장면이 목으로 넘어가더냐, 이런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관련 주식의 토론방에서 이재명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자, 이재명이 초쳤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피해를 본 주식들, 뭐 화장품, 여행 관련 주식이 주로 많다고 합니다. 자, 일제히 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 오전에 아모레퍼시픽은 전장 대비 한 4천 원 정도가 빠졌다고 하는데, 약 3.73%. 그래서 10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날 하락에 아모레 퍼시픽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2천억 원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이더 네이처 홀딩스도 5% 정도,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3%대, 글로벌 택스프리도 2%대의 주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중국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GKL이 4%대, 호텔 신라가 3.5%대, 파라다이스가 3%대, 롯데 관광개발이 2.3%대, 관광 관련 주들도 2에서 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 날 이재명이 싱 대사를 만나서, 자, 양국 관계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자, 이싱 대사가 이 고압적인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싱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크게 또 반드시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러자 그 다음날 우리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싱 대사를 불러가지고 초치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중국이 능룸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보라고 합니다. 부장조리 이 차관보가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서 다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말하자면 맞불을 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과 싱 대사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지금 얼어붙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곳곳에서 이재명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그걸 또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이싱 대사는 15분 동안 본인이 작성했던 A4 용지를 읽었다고 하니까 작정하고 이렇게 읽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판을 깔아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국 간의 관계가 얼어붙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중국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토론방에서, 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거기 왜 갔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했느냐? 자, 그래서 이재명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토쳤다. 자, 이재명이 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이 지경을 만들었나? 이재명이 괜히 걸거 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종목 토론방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부다가 다 그렇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해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중국에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백댄스라는 말도 나오고, 자,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 309고도라고 했던 이 삼전도의 군력, 과거에 인조가 이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모두 조아리던 이런 상황까지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구한말에 와서 고종이나 민비 앞에 큰소리를 치고 돌아다니던 그 상황과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 항구 지부장이냐,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 초치하자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외교적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으로 삼아온 운동권식 아주 낡아빠진 패습을 언제까지 청산할 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과 상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는 자, G8, G8에 거론될 정도로 세계적 위상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제1당 대표임에서 미소를 보이고 싱하이밍 대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또 민주당 참모들은 대사 발언을 교시받들듯 받아적기까지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화, 중화사상에 빠져있는 저 과거의 조선조의 명나라에 빠져있어가지고 우리를 소중화라고 했던 그런 사대부들을 연상시킨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고 정권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하다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 어떻게 됐으며 한미관계 어떻게 됐을까? 그저 이 중국에 굽신굽신하지 않았을까? 문재인은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여서 그 옆에 붙어있어서 보기도 좋고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갖다 나라를 통치를 중국에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근택이라고 하는 자, 이 이재명의 측근이로 알려져 있는 현근택. 이 현근택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 입장문 낭독할 거라는 걸 몰랐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불러놓고 이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불리해지니까 아, 우리가 이용당했다. 우리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현근택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외교 관계라는 게 보통 돌려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입장문을 읽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기자회견 같은 곳에서 한다.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다. 그러면서 자, 야당 대표와 직접 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이런 취지에서 간 것 아닌가. 그렇게 이용하는 건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이용하는 것은 자기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중국 대사 앞에 가느냐. 그리고 중국 대사는 이 싱하이밍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말하자면은 트러블 메이커,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것 자체가 이재명도 같이 알고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근택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한중관계 악화 원인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윤석열 정권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뭐 온 국민들이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주식하는 방에서까지 이재명 때문에 쫄딱 망했다, 폭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서 앞으로 이재명은 우리 국민의 말하자면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갈수록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고 오늘 또 거기다가 자, 이 윤관석 그리고 이승만 의원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으니까 자, 설상가상이다. 이제 민주당은 아예 해체해버리라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